학교 공부를 따라가느라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 온산고등학교에 43명의 사람 책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사람 책이란 휴먼 라이브러리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삶을 책이 아닌 사람을 배출해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운산고에서 학생들에게 꿈과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 사람 책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경찰서에서 일하고 계신 신영식 경장의 교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신영식 경장은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람 책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 윤리의식과 또 올바른 가치관을 꼭 정립시켜 줄수 있는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제 강연을 통해서 제 사람 책으로서 단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책의 종류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서는 경찰관, 애견 미용사, 간호사, 에티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책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휴먼 라이브러리에 참여한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험과 해주고 싶은 조언을 모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정보랑은 좀 약간 다른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걸할수 있어서 할수 있을까 하는 약간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강의하면서 되게 승무원분이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용기 내라고 응원도 해주셔서 좀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약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잘 이룰 수 있을지 알게 돼서 좋았고, 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선 실제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책과의 만남을 통해 꿈과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의 주제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오타쿠가 들려주는 오타쿠에 대한 편견과 진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사람 책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직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조금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많이 듣게 돼서 많이 좋았고요. 앞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걸 알게 돼서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도 그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나 자신한테 그런 나의 그 질문이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은산고 학생들은 평소 수업과는 다르게 자신의 꿈이나 알고 싶어 하던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들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조언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책. 앞으로 이런 기회가 늘어나서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사람 책만의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산고등학교 학생 기자 김예원입니다.